배트맨이 이제 드라마로 나오고 네. 이 배트맨은 어쨌든 만화에서 나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중들의 인식은 만화 캐릭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렇죠. 진지하게 보지 않았었고 코미디였고 기본적으로 사람 때릴 때 빵! 막 이런 효과음 나고 빵! 맞아요, 빵! 맞아요. 빵! 막 이러고 이랬었는데 요게 이제 80년대, 89년도에 그 우리 누군가요? 팀 팀버튼. 버튼이 네. 배트맨 영화를 만들면서 예 완전히 달라졌죠 인식이. 네. 정말 그 다크 히어로 맞아요. 정성을 만들었고 물론 이제 그 프랭크 밀러의 다크 나이트라는 이제 그 기본적인 원전 그 원작 코믹스. 만화를 가지고 네. 만들어낸 캐릭터지만 그 이후로 참 여러 가지 배트맨 영화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89년도 배트맨을 빼놓고 네.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어렵지 않나. 그리고 팀 버튼이 배트맨 만든다고 했을 때요. 그 작품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아, 뭐냐면 그럼요. 이전에 히어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슈퍼맨처럼 굉장히 좀 그래도 밝은 분위기가 있고 해피엔딩이 있는데 팀 버튼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배트맨의 속성 자체가 어둠의 기사니까 예, 그걸 잘 살릴 수 있었는데 더 1편이 성공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거의 없었죠.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트맨 리턴즈까지 또팀 버튼이 만들게 됐죠. 저는 배트맨 1편보다 2편이 더 뛰어난 속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펭귄맨이 아, 나왔었죠. 펭귄이랑 이제 셀리나 카일 그 캐드먼이 나오는. 그렇죠. 맞아요. 저희 집 방구석 평론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완벽. 아, 그 저랑 좀 같이 침이 노셔야겠는데. 네. 맞으시네요. 아, 완벽한 영화예요. 배트맨 2편은. 제가 무슨 정도인가요? NSO에 막 침을 흘리면서 너무 멋있다 알아보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저거보다는 예, 아닙니다. 미셸 파이퍼의 캐드먼이야말로 영원히 어떤 동상으로 세워놔야 돼요. 네, 예. 너무 예. 잊을 수 없는 거죠. 자,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어쨌든 그 놀란 감독의 3부작 중에서 이제 완결편인데 줄거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 줄거리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할게요. 말씀하시죠. 베인이라는 새로운 악당이 나타나면서요.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배트맨과 그의 친구들이 마지막 대결을 배트몽이요? 펼친다. 오늘 뭐냐? 히스 레자의 배트몽에. 네,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아, 뭐야, 끝이야. 첫 장면이 진짜 네. 인상적이었어요. 아, 제가 그렇죠. 비행기에서 작은 비행기가 있는데 큰 비행기가 얘를 딱 이렇게 잡으면서 네. 비행기 날개 다 떨어지고 비행기가 이제 완전 똑바로 수직으로 서면서 그렇죠. 거기서 탈출하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증샷과도 같은 건데요. 항상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되면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 다크나이트 이후에 IMAX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좀 보여주려고 하면 스케일 큰 장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그렇지만 테넷도 오프닝을 보게 되면 열린 음악회 있잖아요. 음악회에서 테러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 역시도 엄청 멋있어요. 그것도 열린 음악회라고 표현하시니까 네. 굉장히 한국적이고 네. 테넷이 흡사 방화 같은 느낌으로 주연은 하정우 너무 예. 고급한 음악회라고 할걸 그랬나 하정우 최민식이 주연을 맡죠.